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선택하라. 시작.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선택하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생기가 불어와서 겨울 같은 마음에 봄이 피어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는 하늘에서 가장 편안하고 자유로워집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서 가장 자유로워집니다. 꽃은 흙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자유로워집니다. 사람은 어디에서 가장 자유로워질까요? 응? 사람은 어디에서 가장 자유로워질까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이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에서 사람은 마치 새가 날지 못하고 땅 위에 있는 것과 같으며 물고기가 땅 위에 올라와 있는 것 같으며 꽃이 꽃병에 있는 것 같이 불안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모든 불안전과 얽매인 것을 끊어주시고 참 자유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자유를 상실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그의 조국 유다를 삼키기 직전인 상황이었어요. 이제 곧 나라가 파괴될 것이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 속에서 그는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휘둘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자유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선택했던 영적인 자유, 영적으로 좋은 선택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주의 말씀을 듣는 자유예요. 무슨 말씀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선택했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자유. 본문 1절을 보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을 하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그 다음에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하박국은 파수하는 곳에 섰다고 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파수꾼이 하는 일. 파수꾼은 성에서 가장 높은 데 올라가서 외부의 적을 미리 보고 경고하는 일을 합니다. 이처럼 하박국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그 아주 진실한 응답,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던 거예요.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바라보겠다고 합니다. 뭐하고? 기다리고. 파수꾼이 눈을 떼지 않고 집중하면서 바라보듯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를 집중하면서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듣겠다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신앙이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 노부가 가을의 수확을 기대하며 봄의 씨앗을 뿌리듯이 그 수확을 기다리며 수고하고 참고 땀을 흘리며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파수대에 올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서 유린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어떻게 참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뭐를 머리를 마음을 어떻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아멘. 그렇다면 과연 기다리며 듣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은 이 말씀 속에서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를 대조시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아들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들은 주께 속한 양이 되었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들이 듣는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듣는 능력을 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주의 양된 우리는요 주께서 부르실 때 듣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아우 주님이 나를 부르셨대. 주의 양된 우리는 주께서 부르실 때 듣습니다. 주님 부르실 때 듣지 못하면 염소 새끼야. 그죠? 27절에 보니까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는 당신의 양을 아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양들이 참 많이 있네. 이 양도 있고 김 양도 있고 백 양도 있고 응?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을 따르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개인적으로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은 보배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께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맡기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에 넘치게 개인적으로 영원히 주님께서 아신 바가 됩니다. 영원히 주께서 아신 바 되셔요. 그러나 주께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시인하는 지식으로서는 도무지 알지 못하십니다.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양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계명을 거룩한 순종으로 따라갑니다. 그냥 억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한 인격에 감격함으로 따라가고 주를 더욱 알기 위해서 계속 따라갑니다. 주를 알기 위해서 계속 따라갑니다. 또한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부활의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생명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선물을 받는 자는 예수님이 계시는 한 누구도 멸망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우, 나는 못된 짓도 많이 했어. 어우, 나 정절. 근데 여러분, 지금 완전한 사람에게 아무도 없어. 여기 서 있는 저도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계속 주님 따라가다 보면 성화된다. 근데 목사님, 우리 그렇게 왜 이렇게 쿡쿡 찌르고 야단쳐요? 왜 혼내요? 근데요, 목사님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알게 돼요. 제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거.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고 역사하시면 저는 그냥 내버려 두고 저들 잘한다고 그러고 그냥 하면 되는데 왜 내가 미혹받으면서 그렇게 하나 하는 갈등이 너무 많았어요. 나도 안 할 거야. 나도 그렇게 안 할 거야. 다짐하고 다짐해도 안 돼요. 성령님이 그 은사를 주셨나 봐요. 미움 받으면서도 안 돼! 이 길로 돌아와야 돼. 쿡쿡 사랑으로 찌르는 거예요. 나만 그러나 보다. 아니야. 나만 그러는 게 아니고 그게 굉장히 괴로워. 힘들어.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습니다. 뺏을 자가 없습니다. 손 안에 있어요. 오늘도 악한 사단은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시도할 것이지만 우리를 움켜잡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힘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 안에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사단이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지 못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우리 아래에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이 위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꽉 잡은 전능의 두 손 안에 있는 한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안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전해요. 저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이 지켜주셔. 안전하게. 또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이 변하여 확신이 됩니다. 오늘 말씀 먹을 저다. 두려움이 변해서 확신이 돼요. 사사기 7장에 보니까요. 미디안의 대군 앞에 서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려워하는 기드온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7장 9절을 보니까 내가 그것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리고 또다시 한번 부드럽고 확신에 찬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은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해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아멘. 기드온이 처음 미디안의 진영에 내려갔을 때 그가 본 광경을 무섭고 두려웠어요. 얼마나 군대가 많은지 마치 많은 메뚜기 떼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적의 진영에 내려갔을 때 어떤 사람이 꿈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 진영에 적의 진영에 쫙 내려갔을 때 두 사람 어떤 사람이 꿈 이야기를 해요. 그걸 들었습니다. 사사기 7장 13절 14절 찾아볼까요? 네, 화면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을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의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진리를 봅니다. 인생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연약함을 붙드시고 위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것들이 겉보기보다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강하지 않아요. 나를 대적하는 것들, 겉으로 보기는 와 무섭죠? 그런데 겉보기보다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 또 사탄은 겉으로 강해 보이지만 사실 그 이면의 내면 속에는요 갈등과 깨짐과 연약함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 대적의 실상을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도 대적의 실상을 볼지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굳건히 일어서서 서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오늘도 이 말씀을 보내시고 듣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다시금 확신시켜 주십니다. 확신의 도장을 찍어주신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아래를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우리 위를 붙들고 계심을 다시 확신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에서 잡아주시고 우리 흔들리는 이 믿음의 다리도 아래에서 붙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아래를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우리 위를 붙드시고 계심을 오늘 다시 한번 확신할지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멈춰있는 이 현실을 바라봐도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신다는 이 사실을 지속적으로 재확인하고 다시 일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사실이 없다면 이 확신이 없다면 아이고 천담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아래서 붙들어주고 위에서 붙들어주고 성령님 오늘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사
역사하시사 주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생생하고 친근하며 확신으로 믿어지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불안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영적인 자유, 영적인 선택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정해진 응답을 기다리는 자유입니다. 시작. 정해진 응답을 기다리는 자유. 아멘. 본문 3절을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 묵시는 무슨 때가 있어요? 정한 때가 있나니. 바로 하나님 시간이 있나니.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 때,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계시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나 정한 때가 이루어집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반드시 오듯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 바로 묵시라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오늘 믿어질지어다. 우리 생각에는 응답이 늦는 것 같고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은 그렇게 하기로 확정하셨다는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반드시 다시 한번 반드시 다시 한번 반드시 뭐로 기다려야 된다?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예언 묵시하면 알 수 없는 미래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언은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는 표지판과 같아요. 목사님들 딱 대언하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현재형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표지판, 표지판. 내 상황에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시하시는 말씀에 내 삶을 맞춰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예언의 의도라는 거예요. 예언의 의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겪고 있는 상황은요, 바벨론이 유다를 삼키려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강령했던 바벨론도 70년도 안 돼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멸망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 종말이 속히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라. 뭐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 약속의 말씀에 내 삶의 환경을 맞춰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에 내 삶의 환경을 맞춰가라.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성령께서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는 계시를 받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기 예수를 자기 품에 안아보는 축복을 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할 때 응답이 없다고 쉽게 실망하거나 하나님께 등 돌리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립시다. 믿음으로 반드시 응답의 아침이 밝아오게 됩니다. 빛이 비춰질 때 어둠은 물러가요. 그렇죠? 태양빛이 쫙 아침에 떠오르니까 어둠은 간 곳이 없어요. 반드시 응답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품에 안는 그 순간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시편 130편 6절 말씀 보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마지막으로 불안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하는 영적 자유, 영적인 선택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믿음 안에 살아내는 자유요. 어디 안에? 믿음 안에 살아내는 자유. 믿음 안에서 살아나는 자유. 오늘 믿음 안에서 살아낼 자다. 아멘. 본문 4절을 보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시작.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고난을 대하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을 봅니다. 한 가지 인생 방식은 교만입니다. 한 가지 인생 방식은 교만입니다. 교만이란 단어는 부풀어 오르다, 올라가다 라는 뜻으로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거나 과장한다는 뜻이에요. 과장한다. 자기가 연약하면 내가 있는 걸 가지고 부풀어서 나타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과장한다는 거. 또 하나의 방식은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은 히브리어로 예무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거짓이 없고 진실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의지할 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보니까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즉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삶은 그저 신뢰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 하나님처럼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고 진실하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노력이 필요하죠.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얘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리라. 그러면 이렇게 또 감람 밑에 이렇게 떠 있는 게 아니라 평강을 해치는 모든 것들 주변을 정리할 줄 알아야죠.
정리를 해야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 전부 해달라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진실하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고난의 때의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난의 때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지더라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을 찾아봅니다. 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땅에 떨어지는 말들이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깨진 약속, 공허한 맹세, 남발된 공언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결국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생명을 잃어버리고 다 땅이 떨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는 이런 그런 약속들을 들을 수 없습니다. 사방에서 말들이 땅에 떨어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굳건히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저다. 다 이루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아멘. 시편 12편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그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심을 경험했어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죠? 아멘 않는 분은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습니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걸 많이 경험했어요. 아멘. 오래전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주셨고 여호수아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땅을 주시고 원수를 물리치시면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때문에 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다 응하였더라. 라고 자신에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정말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어둠 밤을 지나가는 지금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하나님 약속에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인간의 그 어떠한 위로의 글도 하나님의 약속만큼 우리를 붙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것으로 힘든 자가 있습니까? 건강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로 마음의 편안도 잃어버리고 힘든 자가 있을 겁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하니까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시편 41편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니. 아멘.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는 자가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다시 한번 그리하면? 아멘. 삶의 모든 순간에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잘난 거 이런 거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 내 생각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할지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 두려움이 고개를 내밀었을 때 그래 두렵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래 두렵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라는 생각으로 맞서십시오. 아멘. 의심이 밀려올 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는 말씀으로 맞서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마치 황금을 캐는 광부처럼 성경을 사모하고 금과 같은 말씀을 발견했다면 손에 꽉 쥐고 그것을 마음의 은행에 소중하게 보관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